두 번째는 이제 테바 합격을 위한 준비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이제 간단하게 한번 개요만 다시 한번 뭐 들으시고 아실 수도 있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9급부터 1급까지 또는 그랜드슬램까지 총 10단계라고 볼수 있죠. 근데 그랜드슬램까지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1급까지 시험을 보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이나 수능 단어까지가 해당되니까 우리 아이들은 여기까지만 책임을 지더라도 우리가 상당히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테바 시험은 그냥 단순히 그 스펠과 뜻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섯 개의 영역이 있어요. 13가지의 유형이 서로 이렇게 믹싱이 돼서 여기는 이렇게 1부터 5까지의 그 영역이 있고 13개의 유형이 있는데 이또 1부터 13까지가 있겠죠? 이 유형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사어나 반의어 또는 문장 속에서의 적절한 쓰임, 또 영어 지문 설명, 영영 사전식으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으면 이제 그거를 이것이 뭘 말하는지 그 단어를 적절한 것을 골라내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런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그 단어에 대한 이해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요. 그 출제 문제 70% 이상 맞히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9급은 200문제, 8급부터 그랜드슬램까지는 300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9급은 27, 14, 140개를 맞으면, 즉 200개에서 60개만 틀리면 이상이니까 140개부터 포함해서 그러면 합격이 됩니다. 8급부터 9급은 3721, 210개 이상 맞으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80% 이상의 합격을 해야만 이제 합격하도록 해놨는데, 시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이들이 그 시험에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70%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까지 제가 데이터를 본 결과는 매 회별로 참석하는 아이 전체 인원의 약한 85에서 90% 또는 그 이상 약간의 낮아지가 있습니다만 평균 요 정도 아이들이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 회차에 지원한 아이들의 85에서 90% 정도 아이들이 거의 100%에 가깝게 합격할 때도 있습니다만 거의 합격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건 데이터에 대한 말씀이고요. 자, 그런데 이 테바가 그냥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하실 때그 교육적 접근을 할때 무엇이든지 우리 사람들은 뭔가 잘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해입니다. 이해. 정확한 이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거죠. 이것이 있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그 뭐랄까 열심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먼저 드릴 말씀은 이 테바 시험에 대한 응시자, 원장님 및 강사는 물론이거니와 응시자 및 학부모들도 테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미 지난번 한 번도 이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좀못 들으신 분들 계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한번더 추가를 했는데, 지난번도 조금 제 계획보다는 좀 늦었어요. 테바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좀더 일찍 교육이 되었어야 되는데 시험도 있고 그래서 그때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사업부에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져서 이제 그때 교육을 했는데, 어쨌든 그이 3자가 테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테바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오늘 교육에 참석하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테바 시험이 뭔지, 왜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시험을 보기 전에, 그다음에 시험을 준비하는 이 과정, 그다음에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때도 원장님이나 강사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아이들도 이 과정 속에서 같이 있어서 그 이해도와 이해도를 같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테바 시험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아이들이 인지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생각도
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발전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어 단어의 중요성 뭐 다시 말해봐야 필요도 없고 1차 교육 1교시 때도 다시 한번 들으셨을 테고 예, 그리고 매일 폭염이라서 학습도록 가져가셔도 이제 함께 공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다릅니다.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타 어학원 군포에 있는 데는 아이들이 매일 200개씩 하게 하는데 예, 200개씩 매일 집에서 하고 옵니다. 혹시 못하고 오는 아이들은 학원에서 약 5분 내지 10분 동안 50개 정도만 학습하게 하고 못하는 애들은 집에 가서 나머지 150개를 채웁니다. 이것이 거의 2년 동안 계속 훈련하면서 체인이 돼가지고 거의 아이들이 매일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테바 준비를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그 테바뿐이 아니라 매일 이렇게 학원에 와가지고 단어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테스트, 단어 테스트 하는 거. 잠깐 보면은. 이건 제가 이렇게 단어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프린트 해가지고 그럼 이제 맞은 거 있고 틀린 거 있고 이렇게 되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떤 날은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다음에 어머니들께서 요 틀린 것들 어머니 딱 보시고 오 이렇게 다 맞았네. 야 이거 내가 봐더라도 쉬운 단어가 아닌데 이걸 다 맞았네. 요거만 틀렸구나. 예, 요렇게 알려드리면서 어머니께서 그 오늘 하루 동안 내일 학원 오기 전까지 또는 매일 오는 아이가 아니라면 학원 오기 전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식사 중이든지 아니면 뭐 거실에서 잠깐 만났든지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요거를 사진을 보시면서 모르는 단어만 가끔 체크해 주세요. 우리 포겟미넛이 계속 그 자체 반복으로 해가지고 학습을 시켜주고 또 학원에서도 올 때마다 단어 테스트를 해가지고 반복을 시켜주는데 그래도 또안 외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만 그세 가지, 네 가지 틀렸던 것들만 아이들에게 집에서도 반복을 같이 어머니께서 공조를 해주시면 그 아이가 그 단어를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장기 기억으로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어머니들도 참여하는 기쁨 그리고 실제로 학원에서 어떻게 학습시키고 있는지 얼마나 디테일하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상당히 이런 공조를 같이 할수 있게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단어의 특성상 활용이 뭐 우리가 평소에는 영어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자꾸 망각을 한다.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그 자극이 필요해서 이런 시험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도 또는 선생님들도 그리고 어머니들도 알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상당히 필요하겠고요. 자, 이제 합격을 위한 준비, 이게 본론이죠. 사실 테바는요 평소 학습으로 합격이 가능해야 돼요. 평소에 우리가 프로그래밍 학습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합격이 돼야 됩니다. 70% 정도는 맞춰야 돼요. 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시험이니까 일단 원장님도 이거 뭐 시험 비용 부담도 어머니께 비용을 내야 됩니다라는 비용 부담을 말씀드려야 되는 부담 때문에도 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 테바를 매해마다 보기에 좀 그렇게 부담스럽게 갖고 계시는 또 하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시험이니까 혹시라도 떨어지면 아이고 떨어지면 어떡해 이거 응? 또 대표에서 말 들어보니까 꽤 많은 아이들이 합격한다는데 얘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도 선생님이나 원장님도 좌절감을 느끼고 본인 학생의 좌절감도 얼마나 크겠어요. 또 어머니를 또 어떻게 설득시키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런 부담감도 사실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시험 전 학습 점검 필요한데 이거는 이번에 시험뿐이 아니라 다음에도 또는 평소에도 아이들 프로그램이나 체크를 할때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혹시 매일 학원 올 때마다 단어 체크를 안 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꼭 돌아봐 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프린트해서 꼭 단어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자, 메타 아이들 매일 이렇게 단어 테스트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처음부터 훈련시키고 이거 테스트가 아니야. 너 폭염이나 부담 없이 매일매일 알면 맞히고 모르면 틀리지? 그거와 똑같이 이것도 있잖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태에서 너 혼자 하잖아.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오프라인 상태에서 네가 실제로 어떤 것을 또 기억하고 기억 못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면서 모르면 괜찮아. 빈칸으로 내도 이런 아이들 뭐 스트레인지인데 스트렝스를 썼네요. 이렇게 괜찮아.
이게 틀렸을 때 이렇게 뭐 찍찍 긋지 않아도 되고, 예, 살짝만 이렇게 갈병이 표시만 조그맣게 이렇게 해놓든지, 그 다음에 칭찬해줘요. 야, 좋은 걸 칭찬해준 거죠. 많이 맞은 것을. 아,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이렇게 틀렸던 것들은 두 번씩 쓰게 하든지 큰 소리를 읽게 한다든지 하실 겁니다. 그죠? 이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저희 매트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단어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서요. 이 아이들이 예, 지금 상당히 그 단어 수준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 있죠. 자, 그리고 이 단어 체크를 하면서 이 테바 시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 네, 이건데요.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그 오답 노트예요.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오답 노트는 며칠 전에 그 교육대에 교육한 다음에 올렸던 그 밴드의 자료로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아까와 같이 이런 시험을 봤어요. 이런 시험을 봤죠? 틀린 것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번 테바 시험을 위한 것만 뽑아가지고도 시험 볼 거잖아요, 그죠? 매일 테스트.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시험 보기, 이번 테바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 테바 시험을 그 포개미나서 그 단어장을 학습하는 것은 지금 시간적으로 조금 불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테바로 아니 포개미나스로 테바 단어장을 테바 시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지금 별로 안 좋고요. 그거는 평소에 하던 포개미나스 하기 하고 지금 요 정도 시점은 일주일 정도 2주 정도 남았네. 이쯤에는 그이 아이가 테바를 시험 볼 그것들만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버리는 게 중요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자, 영어로, 여기는 한글로 쓰는 것만 테스트했습니다만, 거꾸로 인쇄를 하거나, 또는 여기다가 바로 쓸 수도 있겠죠. 영어로 쓰는 것도 테스트하고, 한글로 쓰는 것도 테스트해가지고, 오답이 나왔다. 자, 오답이 나왔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게 하는 겁니다. 자, 아이가 직접 쓰는 거예요. 자, 4월 29일 날 테스트를 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3차, 2차, 1차 이렇게 돼 있죠. 거꾸로. 자, 이건 뭐냐면 여기다가는 뭘 쓰냐면 그 단어 시험을 봤을 때에 자, 이거는 지금 한글을 제시하고 영어를 쓰는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요거랑 요거랑 틀렸죠? 그러면은 이 아이는 자, 이 아이는 여기다가 뭘 쓰느냐? 이 아이가 마치도록 하게 한. 그러니까 한글 제시하고 영어로 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영어로 쓰. 여기 틀린 걸 쓰는 게 아니라 그 제시된 문제를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한글을 쓰는 거예요. 한글을. 이거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가 아까 그 이상한 이거를 틀렸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상한을 쓰게 해요. 나중에 복습할 때. 얘가 이상한이라는 것을 보고 영어로 strange를 못 썼고 strength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틀렸으니까 여기다가 이상한 4월 29일 시험 봤는데 얘랑 두개 틀렸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글을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글을 쓰고 여기다가 자기가 답을 써놓는 거예요. 자, 4월 29일 날 테스트했는데 영어 쓰는 것도 테스트했고 한글 쓰는 것도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한글 쓰는 건두개 틀렸고 영어 쓰는 건세개 틀렸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면 끄떡끄떡 소리 안 들으시니까. 요거는 한글 쓰는 거 틀린 거고, 요건 영어 쓰는 거 틀린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애들이 제시된 거, 그럼 여기다가 틀렸던 걸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거 4월 29일 시험 봤어요. 그러면 4월 30일 날, 다음 날또 시험 볼 수도 있고, 그날 테스트를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시험은 안 받고 테스트만 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4월 30일을 쓰시고, 여기를 접습니다, 여기를. 여기를 접어서 뒤로 넘겨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를 1차로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 4월 30일 날 요거를 보고 다시 컴플리트가 뭐였는지
suppose가 뭐였는지, 박말하다가 뭐였는지 영어로 쓰였으면 한글로, 한글로 쓰였으면 영어로 체크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다 틀렸네? 여러분 한번 틀렸을 때 그거 그냥 틀렸구나 그러고 말지 않고 틀렸던 거 복습시키잖아요. 세 번씩 써와 하게 하든지 선생님 앞에서 큰 소리로 영어 complete, complete, complete 완벽한, 완벽한. 그다음에 뭐 확인한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딱 물어보면 대답하든지 최소한 그 정도는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물어봤는데 예컨대 또다 틀렸어요. 예. 그러면 그 다음 날이든지 또 다시 요거 똑같은 걸 다시 볼 수도 있겠죠. 그때는 여기를 적겠죠. 여기를 접어서 뒤로 넘겨버려서 안 보이게 하고 요것만 보고 답을 쓰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답노트를 했는데 첫 1차에 다 맞았어요. 그럼 1차에 다 맞았는데 더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다 동그라미를 쳐놔서 그 다음 2차 복습할 때는 얘가 이거를 안 하도록 뭐 여기다가 찍 이렇게 그셔도 되고 그죠? 근데 완전히 못 쓰게 해버리면 며칠 지나서 다시 체크할 때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때 또 3차와 2차를 쓸수 없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까지 노하우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접어서 가리고 이렇게 접어서 가리고 나 지금 얘만 남게. 그다음에 나중에 체크할 때는 얘만 보고도 바로바로 이제 시험 바로 직전에 하루 전또 시험 당일날 왔어요. 한 시간씩 일찍 오게 한다든지 그때 어떤 때는 시험 때는 그날 하루 수업을 안 해도 되니까 일찍 오게 해가지고 얘만 가지고 체크를 해서 하면은 이 아이는 자 이렇게 시험 봤을 때 처음부터 맞은 거 이게 바로 오늘 그러니까 오늘 포겸맨날 했고 오늘 학습한 거 지금 맞았으면 의미가 없지만 이미 오늘 며칠 전부터 학습했던 것을 프린트해 가지고 시험 보잖아요. 그 시험 봤던 거를 애들이 탁 보자마자 맞힌 것은 언제든지 맞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요 틀렸던 것들 얘네들이 항상 문제가 되죠. 얘네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오답노트를 활용하시면 예. 자 오답노트를 활용하시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애초에 시험 보는 부담감, 아이들이 혹시 떨어지면 어떨까 하는 부담감을 완전히 거의 100% 줄일 수 있습니다. 예, 메타 테스트에서는 엄마가 한번 시험 보기를 다음 단계를 시험 보길 원해가지고 한 케이스 말고는 거의 100%다 합격했어요. 이제까지 시험 보는 것마다 이미 이 과정과 매일매일 테스트 이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이 자신만만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학원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스스로 영어 자존감이 올라가야 돼요. 나 영어 좀할 만하네? 영어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줘야 됩니다. 근데 이 단어 테스트로 통해서 이 태발 통해서 아이들이 자존감을 높여주자는 데 있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신규 원생도 모집하는 쪽에 포커싱 했습니다만, 이번이 아니었던 평소에 아이들에게 영어 자존감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 거쳤는데, 아이들이 불합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레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틀리나 정으로 큰 소리 읽으면서 복습을 시켜주고, 최소 하루 지난 다음에 체크하고, 제가 좀 아까 설명드린 건 이제 문서로 적어 놓은 겁니다. 이런 것도 사진 찍어서, 뭐, 애가 많이 틀린 거 찍어서 보내는 좀 이렇게, 좀덜 지혜로운 분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차피 어머니가 공조지만, 그래도 애들이 잘 맞은 거, 뭐, 최소한 뭐, 20개 내지 25개를 보통 매일매일 테스트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중에서 25개를 많이 테스트하는데 그 중에서 4개 정도나 5개 정도 틀리면 괜찮다. 이 정도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어 암기하게 한 다음에 바로 몇분 후에 테스트한 게 아니거든요. 포겟몬 단서 꽤 오래 했던 걸 학습해왔던 것을 딱 프린트해가지고 언제 했던 건지도 모르고 딱 뽑아서 한 건데 25개 중에 아주 20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포겟몬 단서의 강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칭찬해줘야 되고 요 5개만 집중으로 해주고 그런 거 사진 찍어서 어머니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어머니가 공유해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점수만 보고 기뻐하세요. 미소가 어머니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겠죠. 그 미소는 학원에 대한 신뢰와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신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있겠죠. 자, 이렇게 말씀 자신감 상승과 합격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 이 정도 이렇게 테스트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아이가 뭐 정말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 이 아이는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뭐 너무 금방금방 잊어버려. 그런 아이가 가끔 있어요. 어떤 학원이든 한두 명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합격 여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 아이가 떨어지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머니 아이를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면은 이제 이때 중간 점검이 필요하죠. 자, 아이에게 선생님이 상황으로 봐서 얘가 좀 불합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왜냐면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예. 그래도 며칠 남았으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요, 70%, 30%면 꽤 많아요. 200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일까? 60개죠, 30%면. 그 다음에 300개에서는, 300개에서, 그러니까 90개. 60개 틀리거나 90개. 90개 틀려도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합격이 된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이나 제대로 해오고, 이렇게 별도로 테스트했으면 같이 합격을 하는데, 그래도 떨어질 것 같은 아이들, 이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자, 플러스 갈래 대신에 그 아이에게 이제 좀 네가 지금 단어를 하고 있는데 네가 이제까지 해왔던 거 그다음에 이런 것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혹시 불합격할 수도 있어라고 미리 예방 주사를 좀 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이에게. 근데 그래도 한번 네가 이제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선생님 한번 도전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이에게 좀 예방주사를 놓고 필요하다면 어머니 같은 민감한 어머니일 경우는 예방주사를 놓을 필요도 있죠. 근데 이렇게 합격 여부가 가늠될 때 이때뿐이 아니라 시작할 때도 어머니들께 전체적으로 너 어쨌든 시험이니까 탈락할 가능성의 여지도 두지만 우리 아이는 이번에 한번 제가 이렇게 해서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도 도전 의식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얘기를 나눠가지고 미리 사전에도 얘기를 해드릴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이 가늠이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가능성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이제 화면이실 텐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포켓몬넷에 있는 많은 단어들을 전부 다 이렇게 문제들을 만들어가지고 문제은행에 넣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좀 확대를 해서. 자, 이렇게 문제은행에 넣어놨는데요. 이건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거. 요게 지금 스탠다드 4급이 지금의 9급입니다. 영역 보면 이렇게 1, 2, 3, 4, 5, 5가지 영역이 있고 유형이 13가지가 있죠? 이렇게 조합돼서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솔팀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총 100까지 200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스탠다드 9급은요. 쓰기가 얼마 안 나와요. 이거 다 음성을 듣고 단어를 고르세요. 이런 문제고. 쓰세요. 여기 있죠? 여기 쓰세요. 하나, 둘, 셋. 빈칸을 채우세요. 또 여기도 요렇게 나오면서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빈칸을 채우세요. 단어를 쓰세요. 날다 보고 쓰고, 요건 고르는 거고, 요 스멜 보고, 요거는 이제, 요 소리를 듣고, 영어 소리를 듣고 쓰고요. 음성을 듣고, 요거는 여기 빈칸을 보고 쓰는 거고, 요거는 한글을 보고 쓰는 거고, 그다음에 연관되는 단어, 요런 거 보고서 요 보기 중에서 연관되는 단어 고르는 거고요. 요건요. 요렇게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 9급에서는. 약한뭐몇 개일까요? 세어볼까요? 한번. 하나, 둘, 셋. 그리고 빈칸을 채우니까 4, 5, 6, 7, 8, 9, 10문제 정도. 예. 그러니까 쓰기를 못하는 아이들 할지라도 거의 다그 합격, 요걸 다 틀린다 하더라도 합격이 될수 있죠. 지금 건물에 공사를 하는 중인 모양인데 여러분의 소음이 많이 들어가고 있나요?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뭐 끄떡끄떡 해주셨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스탠다드 1급이면 얘가 9, 5, 8, 7, 6급 정도 되는 거죠. 6급. 6급은 이렇게 300문항이 나오는데 6급은 좀 쓰기가 조금 더 있어요. 쓰세요, 쓰세요 이렇게 많죠? 쓰세요, 여기서부터 쓰세요나 쓱 쓰세요. 그래도 이것도요 한 80개에서 90개 좀 80개 정도예요. 이걸 다 틀려도 90개라고 그랬잖아요. 저기 이건 맞아서 저기 합격할 수 있는 것은 9급, 8급부터는. 근데 다 틀린다 하더라도 합격이 될수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고르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쓰는 것도 같이 학습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론 시험을 보게 합니다만 쓰는 것들 애들이 다 틀리진 않아요. 거의 한 아무리 쓰는 것을 많이 틀리더라도 평소에 이렇게 테스트를 했다면 최악의 경우라도 반 이상은 맞춥니다. 반 이상. 아이들이 반 이상을 맞추기 때문에 아, 거의 다 합격을 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과 발표. 결과가 났어요. 이제 결과 발표를 위한 과제. 그다음에 아까 좀 잠깐 말씀 안 드린 것도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전부터 이 불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원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그 가능성을 말해주는 게 중요해요. 거의 합격할 것 같습니다만. 뭐, 메타에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려주는 경우가 그 거의 있진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다 합격시킬 자신도 있었고, 애들이 또 그전까지 매일 포개미닛을 거의 200개씩 다 하니까 그거에 대한 그 성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경험적 요소를 더욱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도전 급수나 단어를 이제 포겟미닛으로 2, 3회 정도 반복해서 했다면 거의 합격합니다. 포겟미닛 단어를 학습할 때요. 그 다음 단계 그 라이브러리에 있잖아요. 얘를 한 번만 하고 한번 넘어가고 한번 넘어가고 한번 넘어가고 하는 것보다는요. 예. 얘가 기초 1, 2, 3이 있었어요. 그럼 기초 1, 2, 3까지 한 다음에 어떤 아이는 스펠링을 할지 못하는 넌스펠로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스펠링으로 1을 다시 했다가 근데 얘가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또는 잘좀 느린 아이야. 그러면 여기 다시 또 한번 초기화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넌스펠로 한 번씩 쭉 했다가 3까지밖에 없으면 쭉 했다가 그죠? 그랬다가 다시 초기화 다한 다음에 스펠 모드로 얘두 번, 얘두 번, 얘두 번. 그 다음에도 다음 단계가 넘어간 게 아직도 학년도 어리고 좀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 다시 스펠 모드로 1, 2, 3을 스트레이트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노하우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 이 정도 되는 아이는 이렇게 소화해내더라 라는 것들을 가지시면서 경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도 아, 나 이런 경우 잘 모르겠어. 또는 나 초기에 잘 모르겠어라고 이 아이가 이런 아이고 몇 학년이고 뭐 영어 한지 얼마나 됐고 우리 학원 얼마나 됐고 어떤데 얘 어떤 단어장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복습을 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라는 궁금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럴 때 저희가 여러분을 도우려고 존재해 있죠. 예, 본사에 즉각적으로 밴드에 올려주시면 어떤 거든지 얼마 전에 그 원장님께서 학교 그 중3 아이 시험 학교 그 시험에서 문제 냈던 것도 올려주셨는데 그참 즐겁고 재미있는 토론이에요. 약간 뭐 이견도 있을 수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평을 할 수도 있고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 that's okay. 예.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올려주시면 저도 또 본사 사업부나에서도 그리고 현장에 있는 다른 원장님이나 본부장님들도 의견을 내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같이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거의 합격을 한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도전해도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럼 이제 합격자의 축하의 시상. 그 사전에 그다음에 중간에 그걸 관리하는 것 요거에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제 시험 전에 시상 제도가 있는 곳이 꽤 있어요. 그냥 하는 것보다 뭐 이번에 네가 도전하는 급수에서 네가 만점을 맞으면 100점을 맞으면 200개 다 맞거나 300개 다 맞으면 우리는 3만 원 장학금을 준다 뭐 이렇게 해서 거는 경우가 있어요. 네, 또는 뭐 상위 몇 프로에 들면 뭐 그렇게 해서 이 시상을 걸면 아이들도 별도로 열심히 하겠죠. 자,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결국 자, 이 단어를 시험 봐가지고 아이가 100점을 맞거나 높은 점수를 맞는다. 그러면 학습하는 본인 자신의 영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좋은 학원, 소문난 학원, 성공한 학원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소문난 학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단계, 우리 학원에서 와서 학습하는 아이가 영어 자존감이 높아져서 난 영어 자신만만해, 나 영어 할만해, 나 영어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게 제일 커요. 근데 그거는 그냥 선생님이 너무 그래라고 매일 얘기해준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그런 데이터로 결과물을 가져야 돼요. 단어만 많이 알아도 그런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에 만점을 받거나, 그러면 애들이 이런 자존감을 갖게 한다면 결국은 이 아이들 영어 실력이 늘어날 것이고, 어머니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고, 주변에 소문이 나기 때문에 우리 학원이 자연적으로 소문이 나서 우리 학원은 성공학원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게 돈이든 뭐든 상품을 걸었어요. 그럼 이 아이가 특히 욕심나는 아이들, 그리고 가능하면 학원의 모든 아이들이 다 영어를 잘하면 좋겠습니다만 처음부터. 근데 처음에는 어떤 타겟이 되는 특히 빅마우스 어머니들, 자녀분들, 이 아이들이 더 잘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또 적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걸어놓으면 이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학원에서뿐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겠죠? 뭐 차 타는 중에서도 선생님이 줬던 프리트물로 막 중얼중얼 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가 집에서 할까요, 안 할까요? 집에서 분명히 합니다. 이 아이를, 이 모습을 누가 봐요? 어머니가 보시죠. 그럼 우리 학원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학원에서 별도로 엑스트라로 지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학원에 대한 신뢰도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 전 시상 제도를 발표하는 것, 크게 크든 작든 작아도 상관없어요.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사전에 필요하겠고요. 시험에 대한 전혀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괜찮아. 중간에 네가 어느 정도 됐는지 테스트하고 체크하는 거야. 이번에 혹시 떨어지더라도 상관없어. 뭐 이번에 영어 네가 이 단어 끝났다고 떨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어 단어 끝나는 것도 아니야. 프로그램만 계속 꾸준히 하면 누구나 돼. 저 누구 봐봐. 너랑 비슷한 학년. 그냥 아이들을 나쁘게 비교해. 야, 쟤는 왜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이 모양이니? 쟤는 매일 일찍 오는데 너는 왜이 모양이니? 쟤는 맨날 수업 시간에 열심히 큰 소리를 따라하는데 너는 왜이 모양이니? 이렇게 부정적 평가를 비교는 나쁩니다만 긍정적, 파지티브 비교는 지혜롭게 아이들 눈빛을 봐가면서 아이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보면서의 비교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효과를 본 경우가 많아요. 자, 애가 3학년이에요. 이제 온지 얼마 안 됐어요. 저 실제로 메타에서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1년 다니는 아이가 소개를 했어요. 친구 단짝이래요. 근데 얘는 지금 영어 실력이 그때 2학년이었어요. 지금 상당히 높아졌어요. 중학교 1학년 단어 및 중학교 1학년 교과 문장을 술술 해낼 수 있는 실력이 됐어요. 근데 얘는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단어도 기초부터 시작해야 될 아이예요. 근데 얘랑 소개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또 궁금해서 이 테스트하는 거 옆에서 막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넌 저리 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분리해놓긴 했습니다만 이 아이는 주눅이 들어있어요. 얘 소개 때문에 오긴 했지만. 그리고 얘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요. 얘는 완전히 영어 기초죠. 아무것도 처음 시작하는 아이고. 그때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가 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체크하면서 그 아이가 아만다였는데 아만다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했어. 너랑 다 똑같았어. 그런데 이렇게 매일 프로그램이나 재미있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 실력이 됐거든. 너도 저렇게 될수 있어. 누구나 다 돼. 이런 비교는 괜찮다는 거죠. 쟤는 이런데 너는 왜 이래? 이런 비교를 뭐 당연히 우리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하실 리가 없겠습니다만 이런 긍정적 비교, 파지티브한, 미래지향적인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넌 처음이라서 그런 것뿐이야. 그리고 너 테스트 이번에 처음이잖아.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태발을 보는 것은 너 수준에 있어서 도전해 볼 만한 챌린지야, 챌린지. 챌린지는 부담을 가진 도전이거든요, 사실은요. 트러블과 같은 뜻이잖아요. 문제, 프로블럼이랑. 그죠? 그래서 그런 비전을 자꾸 심어주면서 아이들에게 그 가능성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런 마인드 컨트롤. 그냥 너 잘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게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일단 준비를 시작하게 하고 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음 기회로 넘길 수도 있어요. 아이도 자신 없어 해요. 선생님도 자신 없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번에 한번 그냥 좀 이렇게 한번 하던 거니까 이 프린트물은 계속 하고 그러면 정이 네가 너 무섭다는 데면 다음에 해보자. 아이가 아주 시험에 대해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내거나
그럴 경우는 이렇게 놀릴 수도 대체 오케이. 이것도 쿨하게. 괜찮아, 괜찮아. 아이가 대체로 우리가 좀 약간 간과하면 이럴 때좀 실망스러운 눈빛이나 에이그 쯧쯧쯧 녀석 치군. 아유, 이것도 못 해내니? 라는 눈빛을 우리가 조금 비추면은 아이 그거 금방 간과. 금방 눈치챕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시죠? 우리는 집에서도 우리 아와 자식과의 관계,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에서도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눈빛의 변화로 상당히 상처를 받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살면서. 그렇죠? 아이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아주 쿨하게, 어우 선생님 의외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생각이 그래? 존중해, 존중해. 괜찮아. 다음에 보자. 뭐 한번 그래도 혹시라도 오늘 집에 와서 다시 뭐한번 도전해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한번 다시 말해. 괜찮아. 아주 쿨하게. 예.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평소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테스트를 평소에서도 좀 많이 들었어도 오늘 좀 평소보다 많이 들렸네? 괜찮아, 괜찮아. 좀 어려운 단어가 많았네 이번에. 실제로 많지 않았어도 많았네. 괜찮아, That's okay.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상이야. 예. 사실은 저는 오늘 태바에 대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만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드리고 싶었고 이런 평소에 학원의 이런 무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좋은 학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영어 자존감을 밑바닥에 있는 그 영어 자존감을 끌어올려서 나도 할수 있어라고 만들 수 있는 곳에는 이것만큼 선생님이라고 호칭하고 있고 거의 매일 또 일주일 꽤 많은 시간 와가지고 그 선생님과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맨날 취업시켜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다. 이거 아주 엄청난 기회를 가진 거죠. 우리는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Anyway,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꼭 아주 다음에 넘겨도 좋다. 쿨하게. 시험 후 개별 분석표. 아까 1교시 때에 있었어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평소에도 사실은 이거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분석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거를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이나 원장님들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분석을 했습니다. 선생님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알고 있고 시험 보는 당사자 그리고 어머니들까지 우리가 뭘 하려고 하고 있는 이건 지금 태바 말씀드립니다만 태바뿐이 아니라 어떤 책을 공부하고 있어도 마찬가지고 이세 사람이 그거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해놓고 개념 정의 그다음에 계획 그다음에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공조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다면 그 과정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어쩌면 이거는 모든 우리 아이들, 야, 우리 학원에 아이들이 30명을 봤어요, 이번에. 이걸 어떻게 30명을 다 해요? 힘들면 이걸 왜 한꺼번에 꼭 30명을 다할 생각이세요? 그럴 필요 없죠. 자, 몇 명은 그중에 빅마우스 아이들인지 특별히 시험에 욕심이 있고 어떤 좋은 동기부여를 주고 도전의 동기부여를 주면 더 치고 나갈 만한 아이들을 우선으로 몇 명. 그중에 30명 중에 3명이다, 5명이다. 네, 오케이. 걔네들만 먼저 불러서 상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는 나머지들은요, 태바 시험 본 다음에 뭐두달 정도 이후에 보니까 그두달 내에 하면 어때요? 뭐 누가 뭐래요? 그 기간 내에 하셔도 돼요. 또 다른 상담할 때, 그때 시간 되셨을 때, 그때 기회 됐을 때, 그때 해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이걸 보면서 너가 이렇다 지금, 너가 이래, 이렇게 시험 봤어. 네가 이렇게 정도 알고 있고, 이 정도의 결과를 냈어. 선생님 깜짝 놀랐어. 응? 근데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는 내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립니다만, 이렇게. 너는 지금 284, 300 중에 284 맞았잖아. 근데 이 스페리어 5급 너랑 같이 이번 기회에 본 아이들 중에 최고 득점자 295점이네. 너도 이 점수도 되게 좋은 점수야. 너무 높은 점수야. 선생님 너무 만족해. 근데 이 아이는 295점을 맞았네. 이 아이가 누군지는 태바 홈페이지 가면 랭킹에 보면 나와요. 이 급수 치고 그 랭킹을 보면 최고 득점자 295점이 누군지 알아요. 거기에 뭐도 나올까요? 학년도 나와요. 어느 지역인지. 서울 아이였다면 야 여기야 지금 여기 얘가 지금 남원이다, 야, 남원. 남원이 어딘지 아냐? 춘향, 이몽룡하고 이도룡, 이도룡이 이몽룡이구나. 거기 있는 그 시골이야, 시골. 이 아이가 지금, 얘가 더군다나 넌 지금 5학년이잖아. 얘 4학년이네? 얘는 긍정적 그 모티브를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아이에게. 야, 근데 선생님은 네가 지금 혼자, 얘는 아마 꽤 너보다 더 오랫동안 했던 애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지. 너는 있잖아, 예쁘냐라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테마 때 우리 다음 도전해보자. 이런 제안을, 긍정적 제안을, 파지티브한 제안을 하시라는 얘기야, 이걸 보면서. 그리고 이것도 한번 읽어주든지, 프린트해가지고 아이 손에 들려가지고 어머니에게 보내주든지, 또는 뭐 약간 좀 여유가 있거나 집에서 엑스트라 시간을 그 애정을 가지고 쓸수 있겠다. 그러면 얘를 화면으로 제가처럼 띄워놓고, 화면을 띄워놓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녹화하는 거죠. 아, 준수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지금 찾아뵙고 어머니들 시간이 없어 오실 수 없지만 제가 여기 가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시험 봤어요. 이번에 이렇게 정말 놀랍죠, 어머니.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런 상태고요. 이런 상태고요. 이래요, 지금. 아, 그래서 다음에도 테마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제가 더 열심히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평소에 준수가 열심히 학습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 준수를 만나게 된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 3분 동안 탁 해가지고 이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신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학원이 주변에 많을까요? 이런 소스도 자체도 없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학원도 사실 많지 않아요. 그냥 학원이 커가 나가는 게 아니겠죠? 이런 뭔가 다른 학원에서 갖지 않는 어미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자원들이 우리는 가지고 있고 이것도 활용합니다. 하면 좋겠죠? 가만있어 보자. 어떤 분이 소음이 한 분이 들려서 어떤 분인지 모르겠네요. 누군지 찾을 수는 없겠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혹시 자기가 지금 음성고가 돼 있지 않은 분은 해주세요. 한분 소리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학원 성공의 필수 요건, 실력 있는 학원으로 소문나기는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아이들의 영어 자존감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시작하여 영어 자존감을 높인다. 제가 아까 중간중간 드린 말씀에 대한 이제 텍스트로 결과로 그냥 적어놓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현장에서 그렇게 한명한명 디테일하게 자꾸 영어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 사실 포겟미넛을 통해서 단어 학습을 해서 제가 요구하는 건요, 포겟미넛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아이들의 영어 자존감 1차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리로 실력 꽃피우기. 포겟미넛만 제가 많이 강조해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이거 구조도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포겟미넛이 초기 첫 단계 접근할 때 상당히 중요한데 잘 적응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 강조를 했고 이것으로 영어 자존감을 향상시켜서 단어를 많이 알면 가장 쉽게 영어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단어 암기거든요. 단어 암기에 대해 최적화되어 있는 게 포겟미넛이니까 이런 포겟미넛으로 영어 자존감을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올리를 정말로 잘 활용하면은 영어 실력이 완전히 꽃피어서 영어 실력이 정말 엄청나게 커갑니다. 지금 그 전체적으로 우리 프로그램 전반적인 것들 그 전산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습 프로그램 전반적인 것을 지금 기획 단계에 있고 올해 내에 다 만들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이런 프로그램들도 어플에서 그리고 웹에서 둘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될 텐데, 자,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이 테바를 통해 가지고 기존 원생들뿐이 아니라 신규 원생들까지 모집을 해서 제가 이제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 늦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신규 원생들을 모집하기는 좀 늦기도 있지만 아까 1교시에 우리 이미사님이 강의했던 것처럼 지금이라도요 아이들을 한 명씩 데리고 오기 위해서 걔네들을 그냥 소스를 얻어가지고 어머니에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 오늘부터 지금부터 아까 그 매일 그 테스트하면서 오답 노트를 활용하시면 아마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말고도, 나 이거 진짜 잘 모르겠어 라고 궁금해서 더 교육을 받기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한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하고 밴드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한 사람 한 명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 시간을 갖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거 올려가지고 저희가 준비해서 이렇게 올리면요 지금처럼 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들어오시거든요. 본사는 여러분들 정말로 현장에서 저희 프로그램들 잘 쓰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도 굴뚝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계속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교육받기 원하고 아 이거 뭐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괜히 부끄러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네.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그리고 이제 그런 것 같이 토론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수 있으니 만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꼭 이런 것들 본사에게 요청을 해주시고 밴드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교육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테마로 모였고 이번 테마 때 한번 좀 신규 원생도 모집을 하고 해보자. 이 메타 저희가 분포해서 하고 있는 여기서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라서 근간으로 해서 그렇습니다만 올리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교사가 2명이 있는데 지금 거의 5시 이전까지는 다꽉 차가지고 지금 웨이팅을 걸고 있어요. 좋게 소문이 나서 어머니들이 이제는 상담을 와도 아, 웨이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웨이팅을 받고 있거든요. 선생님 한명더 뽑아야 될까? 웨이팅을 계속 갈까? 전략적으로 지금 어떻게 될까? 고민 중이긴 한데 자 이제 2년 만에 성과예요. 그것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인수하고 시작하면서부터 코로나 12월에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해냈거든요. 그거의 근간은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영어 자존감 심어주고 예, 계속적으로 디테일한 관리와 그다음에 엑셀 전임의 교육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철저한 관리 그걸 보면서 어머니들이 감동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실력이 안늘 수가 없죠. 예, 그리고 감동이 되니까 어머니들이 계속 소개를 해서 소개를 통해 가지고 이 친구 이렇게 많이 학원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학원들도 당연히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겠고, 기회가 되신다면 언제든지 군포에 있어서 좀 시간, 아니 뭘까, 거리적으로 좀 그럴 수 있는데, 방문하시길 원하신다면 저희가 스케줄 잡아서 직접 학습하는 것과 프로그램을 오픈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번 테마를 하나하나 하실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서 저희가 최대한 도우면서 함께 연합해가지고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뭐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혹시라도 뭐 아쉽거나 또는 질문을 하실 것이 있으시면 그분들만 질문하면 질문이 다 없어질 때까지 제가 답을 드리고 시간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또 질문 있는데요. 네. 네, 그 시험이 PC 말고 패드로도 가능합니까? 아, 이거는 지금 PC만 됩니다. 아, PC만 돼요. 네네. 지금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 패드나 어플로 가능한 것은 프로그램이나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모든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어플로도, 그러니까 패드나 어플로도, 그리고 웹 상황에서도 다, 둘다 모든 걸다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올리, 뭐, 토즈, 뭐, 이런 거다할수 있도록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근데 분은요? 집에서 자기 개인 컴퓨터로도 볼수 있나요? 네네. 이거는 애초부터 만들기를 컴퓨터실이나 이런 데다 모아가지고 시험식으로 볼 수도 있게 하고 또는 정말 그렇게 못 오는 사람이거나 또는 일반인들도 시험 볼수 있도록 집에서도 시험을 볼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가 200개가 나오고 300개가 나오잖아요? 그 다섯 가지에다가 13가지 유형으로 300개가 믹싱돼서 나오는데 학원에서 이렇게 컴퓨터가 옆에 있고 또 옆에 있어요. 여기서도 시험 보고 여기서도 시험 보는데 이 아이가 똑같이 9급을 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 시작 동시에 시작해서도 1번 문제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이거 랜덤하게 막 뒤바뀌어서 나와가지고 똑같은 문제 번호번호 풀면서 옆에 있는 거 아이 이 뭐랄까 살짝 힌트 해가지고 커닝 해가지고 시험 볼수 없어요. 우연찮게 아주 뭐 수만 번분의 1 중에서 5번 문제가 다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얘네끼리도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볼수 있게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 지금 집에서 볼수 있나요라는 질문 때문에 그리고 시험을 보다가 포즈를 한번할수 있어요. 급하게 뭐 자연이 부른다든지 화장실 가고 싶을 때한번 포즈 하는데 한번 이외에는 포즈가 안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시간이 가서 틀려버려요.
이렇게 시스템에서 만들어놨습니다. 이제부터 또 다른 구급은 구급은 단어 스펠링 쓰는 게 없다고 했는데 8급부터 없지 않고 없지 않고 한 10개 정도. 아까 직접 보여드렸어요. 없지는 않고 10개 정도 있어요. 다른 급에 작다는 겁니다. 구급은 한 10개 정도. 접수했는데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아, 네네. 그건 얼마든지 그 시험 시작하기 전에는 모든 정보를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시험 시작하기 전에 모든 정보를 다 바꿀 수 있고요. 시험 시작됐을 때는 조작할 수 없어요. 다만 본사에서는 할 수 있는데 이 시험 보는 중간에는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이 시스템 전체를 스탑 시키고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중간에는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이 끝나거나 또는 시험이 전혀 없을 때 본사에서 이거를 이 시스템을 스탑 시켜 놓고 중간에 가서 얼른 수정시킬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민폐겠죠. 본사에게도 민폐고 다른 학원에도 민폐일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시험 시작 전까지 모든 걸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이때 모든 정보를 다 수정해 주세요. 혹시라도 근데 이 아이가 뭐 급한 일로 오늘 못 오고 내일밖에 못 오네요. 시험 기간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본사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크게 민폐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선 또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험 시간이 뭐 따로 모아서 한다거나 하지 않고 수업 시간 도중에 하는 거네요. 아, 어떤 질문일까요? 네, 시험을 대보 시험을 칠 때 네. 따로 시간 정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 수업 시간에 개별로 그냥 시험 치는 거고. 아, 시험 시간은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항상 거의 매 시간 정시에 시작해서 매 시간 정시에 시작할 겁니다. 아마 저희 수업 시간 자체가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 시작을 해요. 10분 전부터 들어와서 준비할 수 있게 하는데 이 시작이 딱 시작됩니다. 이 시작 시작돼가지고 2시에 또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에 시험을 보려고 돼 있던 아이는 이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때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 시험 보려고 했는데 얘가 급한 사정으로 못하게 되고 이때 시험 보면 안 되나요? 이런 긴급한 상황은 시험 기간이 시작하기 전날쯤에는 수정할 수 있는데 이미 시작되면 좀 어렵습니다. 다만 본사에서 해결해 드릴 수는 있으나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가 요날 시험 보기로 했는데 요 시간에 시험 보기로 했는데 이때 와가지고 자기가 시험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얘는 이 시험 이 수업에 얘는 대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때 못 봐요. 이때 봐야 돼요. 근데 얘가 1시부터 시험 봤는데 1시 40분에 왔어요. 근데 시험 시간은 저희가 잠깐만요. 시험 시간 지금 이사님도 갈 수 있어요? 시험 시간이 정시에 시작하면 몇 분까지 이제 볼 수 있어요? 59분까지. 그러셨나요? 네, 59분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그 다음 시간 수업이 시작이 되기 전까지 시험 볼 수 있는데 얘는 40분에 들어왔다. 그러면 59분까지 밖에 못 보는 거예요. 거의 떨어지겠죠. 네. 아 잠깐만요. 그걸 좀 듣고서 같이 기술적인 것을 질문할 때 대답 좀 해주세요. 정정할게요.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잘 기억 못하고 있는 건데 일단 자,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난 1시에 시험 보기로 했어요. 근데 얘가 50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50분에 55분까지 59분까지는 시험 볼 수 있는데 원래 여기까지는 시작할 수 있는데 50분에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그 시험 시간 내에만 들어오면 이 아이가 끝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답니다. 시스템 잘 만들었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아까 질문하신 분? 네, 질문 하셨나? 정확한 거 못 듣고 나가시지 않았나 모르겠네. 네네, 질문 돼요. 네. 아,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중학생 같은 경우 네, 이명 원장님 네, 중학 1시 50분에 들어왔으면 그때부터 1시간 동안 시험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딜레이 돼서요. 네,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요. 이해되셨죠? 질문해도 됩니까? 네네, 이명 원장님 질문해 주세요. 누가 질문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 중학생 같은 경우에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급수 대충
평균적으로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저도 아직 많이 써보지 않아가지고. 네. 자, 그 질문은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수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면 좋겠느냐? 네. 자, 사실은요. 지금은 저희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태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태바는 단어 인증 시험입니다만, 단어 인증 시험입니다만, 아까 말했듯이 애들이 합격을 해서 영어 자존감을 높여주자는 취지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폭예민낯으로 학습을 해왔는데 이 학습 효과를 이 아이가 완전히 보았나? 그 결과를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태바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어떤 걸 시험 보고 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아이가 그 태바 시험 보기 전까지 폭예민낯으로 어디를 학습시켰나요?와 상당히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2학년입니다, 3학년입니다는 의미가 없어요. 이 학년이 이런데 태발 어떤 걸 보게 할까요?는 의미가 없고 얘가 몇 학년이든 간에 폭예민낯으로 뭘 공부해 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해 왔어요? 이 단어장을 테스트해서 한번 합격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라 그래요? 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태반은요. 이해되실까요? 이미 원장님? 네, 오케이. 거기 끝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지금 질문하신 그런 구체적인 것도 본부장님이 계시면 본부장님께 예, 이렇게 공부해 왔는데 어떤 거를 시험 보기 하는 게 좋을까라고 혼자서 생각하시기 어려우시면 본부장님께서 같이 1차적으로 항상 모든 것들은 본부장님과 1차적으로 의논해 주시고요. 해 주시고 본부장님들과 의논도 해주지만 동시에 밴드에 올려주셔도 돼요. 부장님이 이래요 라고. 그러면 저도 밴드 자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댓글 달아드릴 수도 있고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해주세요. 질문도 없고 더 이상 들을 것이 없고 다른 일 때문에 바쁘다 하시면 그냥 이렇게 인사 안 하시고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질문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면 거니까요. 저 혹시 본원에서 사용할 때 네. 그 초등학교 제일 빨리 사용하는 아이들은 몇 학년인가요? 2학년입니다. 아, 1학년도 있습니다. 2학년요? 1학년. 1학년. 1학년도 있었어요.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비교했을 때좀 효과가 더 많이, 왜냐면 이렇게 컴퓨터로 사용하는 앱도 이용하니까 좀 효과가 어디 쪽에 더 많다고 보시나요? 아, 그거는 학년, 자, 제가 보기에는요, 그거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그리고 초등학교 몇 학년이냐에 달려있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상. 개인적으로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다르고요. 그런데, 자, 지금 오신 분들은 이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요청을 해주시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포개미낫을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포개미낫 시킬 때 포개미낫을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그 주교육 방법이 있어요. 아이들이 부담 없이 재미있게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것을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느냐 안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초등학교 몇 학년이냐, 중학교 몇 학년이냐 얘기가 달려 있지 않더라고요. 다만 이런 건좀 달려 있기도 해요. 중학생들은 이런 기계적인 것 그다음에 뭐랄까 지속적으로 와가지고 하루에 200개씩이든 얘를 정기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안 느낀다. 초등학생보다는.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좀더 지금 원장님이 질문하신 거에 좀 포커싱 돼서 답을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중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이 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중학교 때보다 이미 초등학교 때의 단어 학습을 최대한 많이 시켜서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단어까지는 학습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이미 이 아이들은 영어 자존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이 되더라도 잘합니다. 근데 초등학생 때 하고 온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학교 선생님이 잘 지도를 못해가지고 얘가 영어 자존감 높일 정도로 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열심히 못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중학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했던 것보다 더할게 많으니까 학교에서도 학원도 그렇고 할게 많으니까 확 꼬꾸라져서 프로그래밍을 더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프로그래밍마저도 더안 하게 된다. 영어 실력도 더 늘어나지 않고 자존감도 높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를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고 자존감을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하가 걸리시겠죠. 이런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아무튼 지금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요. 주저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 교육이든지 어떤 거든지 아, 네, 이런 거 질문하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거 상관없이 요청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줌식으로 자료를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교육 준비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그리고 거 질문 19일 있으세요? 날은 그 시험이 없다고 하셨죠? 19일 날. 네.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17부터 22일까지예요. 시험이. 그렇죠? 자, 이때의 본사 담당자가 계속 대기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가끔 다 끝난 다음에 저장을 하는데, 우리 컴퓨터가 이상해. 저장이 안 돼요. 그런 경우를 체크하기 위해서 또는 뭐 어떤 저기 음소거 안 되신 분좀 음소거 좀 해주세요. 한 분이신 것 같은데 계속 그것 때문에 홀링이 나고 그러는데 네, 지금 되신 것 같아요. 어제까지 말씀드렸지? 그래서 저희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토요일인데도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날이 그 19일이 공휴일이잖아요. 근데 시스템적으로는 이때 이때 시험 있고 이때 이때만 할수 없어서 다 열려 있긴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난 19일 날 시험을 꼭 보겠다 그러면 그때 설정을 해가지고 시험을 볼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때는 혹시 보다가 문제가 생겨더라도 저희가 서포트해 주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때는 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든지 본사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프로그램 잘 쓰시고 또 현장에서 불편한 것은 또 저희들에게 어필해 주시면 그것을 더 연구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컴플레인이 저희들에겐 크리에이티브가 됩니다. 항상 기억해 주시고 많이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이번 테바 준비 잘 하셔서 원생도 더 많이 신규 원생도 모집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